대고 2차 과목은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참을 수만 있다면. 지금 점수 잘 나오는 게 포기하면 물론 안 되겠죠. 지금 점수 잘 나오면 시험 볼 때까지 가기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보니까 벌써 모의고사까지 다 풀고 지금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전과목 60점 이상 나오는 분은 진짜 이번 주 시험 봐야 돼요. 안 그러면 6개월 동안 앞으로 버티기 쉽지 않죠. 그 지금 모르는 게 있어야 채워가면서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다 알아버리면 힘들어요. 6개월 앞으로 버티기가.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 우리 모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참을 수만 있으면. 그게 다 당연한 거고 바람직한 거라고요. 된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요약집만 이것만 하는 게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요약집에 기본서에 있는 거다 있어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 다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15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이제 어려운 거 앞에 용어정의 중개대상물은 다 했습니다. 왜 어렵냐면 용어정의와 중개상물은 관념적인 것이니까 해석상의 문제니까 뭐그 밖의 권리, 기타 이런 게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제 15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딱 법조문에 있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쉽습니다. 15페이지부터 여기서 한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자,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시험은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책에 있는 대로만 보면 되니까. 원칙 시 도지사입니다. 시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하려는 경우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미리 거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시험 31번 시험 봤는데 모두 시도지사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주소지, 그 응시원서 낼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라고 적는 곳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뭐 인터넷에 그런 질문하는 분 계시던데 주소는 서울에 돼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시험 보게 생겼는데 누구 명의로 자격증 나옵니까? 묻던데 서울특별시장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응시원서에 주소를 두 개를 입력해요.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 이렇게 두 개를 입력해요. 그러면 주민등록상 주소 그 입력된 주소만 보지 실제 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실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입력한 곳의 그래서 제가 서울에 안 살아도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다고 입력하면 서울시장 명의로 나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또 산업인력공단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나 봐요. 실제 서울에 주소 안 옮겨도 주소 서울로 적으면 서울 명의로 나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원래는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실제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 옮기는 게 맞아요. 원칙은. 다만 실사를 안 합니다. 그 묻지 마시라고 그냥 꼭 서울시장 자격증 받고 싶으면 그냥 주소를 서울로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 입력할 필요도 없고요. 시험 합격하고 나서 주소 변경하면 돼요. 합격하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합격했으면 그때 받고 싶은 시도의사 명의로 주소를 변경해도 된다고요. 근데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상은 시군구에 해당돼요.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나와요. 만약 세종시에 주소가 돼 있다면.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법에서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재산세도 받고 시도세도 받고 다 받죠. 등록세, 취득세도 특별자치시에서 받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자치시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 많이 확보하려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즉 공기업, 준정규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험, 공기업, 준정규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학, 대학 X 해놓으세요.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 업무 위탁을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 가면 나오는데 업무 위탁을 미리 한번 보면
시험 업무 위탁은 어디다가 한다고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협회.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업무 위탁할 수 있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등 교육위탁입니다. 교육위탁은 대학,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대학교, 전문대학, 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 이런 데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도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입니다. 지정 승인 요청.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은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만 가능합니다. 협회만.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는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비슷비슷한 내용을. 이 세 개가 지금 같은 듯 다른 듯 조금씩 다르잖아요. 실무교육, 교육은 세 군데 다 위탁할 수 있는데 시험은 대학 전문대에는 위탁할 수 없고 매수신청 내리 실무교육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지정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라는 것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5번에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관보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결론은 그러면 시험 시행기관 원칙 시도이사 예외 장관. 근데 시도이사가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고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그 시험 업무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는 게 아니라 시도이사 명의로 교부된다.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 응시자격입니다. 시험은 원칙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비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오늘 뉴스에 보니까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그 영치금이라고 하죠. 영치금 정부에서 뭐 3만 원인가 넣어준다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에서 방문자가 없는 경우 사형 선고받고 무기징역 받고 이러면 아무도 가족도 안 와요. 면회. 그러면 영치금 아니면 일해가지고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쓰면 되는데 영치금 3만 원씩 넣어준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분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건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다. 외국 사람도 시험 볼 수 있고요. 시험 볼 수 없는 건 동그라미 3번 부정행위하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자격 취소되고 3년. 자, 이제 숫자 이런 거는 단순히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거기에 프린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년 3년 찾아서 이제 밑줄 치시면 되겠죠. 5년이 4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41번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5년 밑줄 치시고 3년은 4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5번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모두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못 보는 거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 물론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로부터입니다. 부정행위 한 날로부터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는 주어 밑줄 치시고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기 성명 사용 밑줄 치시고요.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해서는 아니되고 2번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자기 성명 사용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명 사용이라고 하면 주어가 누군지 봐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대여고요. 만약에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나와 있으면 그건 등록증 양도대여하고 똑같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그건 등록증 양도대여고요.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대여라고요. 양도대여한 자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즉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다 동일한 행정 형벌입니다. 둘 다 모두 다 1년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행정 처분이라고 하면 X입니다. 징역 벌금은 똑같은데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빌려준 사람만 자격 취소,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죠? 그 시험에 말장난인데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 취소된다 하면 X입니다. 등록증 양도대여하면 등록 취소, 자격증 양도대여하면 자격 취소.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 취소,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등록 취소라고요. 행정, 형벌은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습니다. 행정 처분은 다릅니다. 4번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6페이지에 보면 그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부동산 유서 대표 사장 회장 소장 소장도 중개사무소니까 소장이라고 하면 최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자격증 없는 사람은 소장 사장 회장 즉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그 판례를 보면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가 포인트지 부동산 뉴스, 뉴스가 포인트 아닙니다. 여기서는 뉴스가 신문사 방송국 사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개사무소 간판 이름이 부동산 뉴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 뉴스, 부동산 114, 부동산 뱅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대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신문사 방송국 이 아니고 중개사무소 이름이 부동산 뉴스라고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러한 유사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징역 벌금만 규정되어 있고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이 확 벌금이나 징역형이 확정되기 전에 등록 취소되지는 않겠죠?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시험 시행인데 구분 시행입니다. 1차, 2차 구분 시행입니다. 원칙. 예외를 보면
1, 2차 구분해서 시행을 하는데 같은 날 동시에 볼 수 있다. 원래는 1차 따로 2차 따로 보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2차도 객관식으로 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1, 2차를 분리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관리사 시험은 2차가 주관식이 16문제 나옵니다. 40문제 중에서. 1, 2차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게 힘들다고 분리하자고 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되니까 조용히 하고 있으세요. 자, 시험 방법을 보면 1차는 선택형을 원칙이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고 2차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보니까 1, 2차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 2차 시험 모두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러면 수험생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응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거의 서류 접수는 30만 명 가까이 합니다. 수능 시험이 50만 명 정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30만 명 가까이 접수했다가 실제 2차 본 사람이 8만 6천 명, 9만 명이 안 됩니다. 설령 9만 명이라 해도 9만 명 그 주관식으로 내가 다 채점하려면 시간은 엄청나게 들겠죠. 비용하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이제 객관식으로 하면 컴퓨터가 다 채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1차 시험 합격한 자만 2차 시험을 보는 게 원칙이죠. 1, 2차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그런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효력이 없다고요. 그러면 1차는 불합격하고 2차는 합격하면 2차 채점해요 안 해요? 네, 채점은 하지만 효력이 없다고, 소용없다고요. 2차만 잘 받아봐야. 그 지금 6월달까지는 1차 위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 2차는 그냥 수업만 듣고 몰라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수업 듣고 소설책 읽는 것처럼 그냥 억지로라도 듣고 있으면 돼요. 저도 지금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어폰 끼고 강의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강의를 뭐 제 과목은 잘 안 듣지만 다른 거 세법이나 이런 거 세법을 주로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업에 있는 분들이 세법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어제도 저한테 질문했던데 그렇다고 제가 세법은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그런 걸 어제 질문 올렸더라고. 누가 시부모 이름으로, 시부모는 집이 여러 채인데 한 집 하나가 시부모하고 지금 우리 부부하고 공동 소유 형태로 공유 형태로 돼 있는데 우리는 집이 하나도 없고 요것밖에 없고 부모는 시부모는 집이 여러 채 있다. 이거 팔면 1세대 1가구, 1가구 1주택 비과세되잖아요. 2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그럼 이러면 비과세 받냐? 내가 소유하는 거 묻던데. 예. 예. 자식들은 비과세 되잖아요. 집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모는, 부모 집은 비과세 안 되겠죠? 다른 집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처리된다고요. 각각 소유한 걸로 본다고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그 지금 제가 집값이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이 나오면서 이게 9억 초과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뿐만 아니라 증빙자료 제출해야 된다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나오죠. 뉴스에. 지금은 팔기 힘들어요. 팔려면 벌써 몇 달 전에 팔았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팔기 힘들어요. 계속 떨어질 어디까지 추락할지 몰라요. 그건 또 이럴 때 사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또 완전 바닥에서 살려고 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못 사요. 계속 올라가요. 그 이제 어디가 바닥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저점인지. 보통 부동산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라고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고요. 계속 돈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또 언젠가는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이제 계속 대출받아 했으면 이자 압박 이런 데 시달려가지고 지금 종부세도 가표 현실화가 계속 되고 있고 이러면 이제 외국 같은 데는 보유세가 훨씬 높아요. 거래세보다는.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높잖아요.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외국에는 보유세가 높기 때문에 아무도 소유 안 하고 지금 월세 내고 산다고요. 거의 월급 받아가 반 이상 월세 내요. 외국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전세나 아니면 자가 소유, 이자 내고도 자가 소유를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우리나라도 주택 보급률은 100% 넘지만 자기 집에 산 사람은 50%밖에 안 돼요. 서울에. 50%도 채 안 돼요. 그 말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은 1차 불합격하면 2차 합격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1차 위주로 하시고 2차는 수업 계속 듣고 있다가 나중에 막판에 9월, 10월에 암기하면 된다고, 암기할 거는. 자, 시험식입니다. 동그라미 3, 동그라미 2번. 시험은 일부 면제인데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 다음 회입니다. 다음 회가 아니라 다음 회.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왜냐하면 그 바로 동그라미 3번에 시험 시기는 매년 1회 이상이고 예외적으로 당연히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에 한 번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회라고 해, 다음 해가 아니라 해마다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 시험 수당 등 직업입니다. 출제위원 및 시험 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예산 없으면. 근데 지금 시험 중에서는 공인회사 시험이 최고 많이 준대요. 그 감독관들도 하루에 10만 원 줘요. 출제위원들은 하루에 30만 원 받고 2주 정도 합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약 500만 원, 4,500만 원 받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합격하면은 그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난이도 테스트 하기 위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 합숙할 수 있는지. 일주일 정도 합숙하고 한 50만 원 정도 줘요. 138만 원인가 줘요. 여러분들도 혹시 직업이 없으면 거기 가서 한 일주일 합숙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한 3, 4일, 일주일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난이도 조절도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한 50명 정도 전국적으로 고루 연령대별로 그 연락이 와요. 산업인력공단에 연락 오는 경우 있고 아니면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그 체험단 모집 거기 응모하면 돼요. 하겠다고 신청하면 된다고요. 부산에 있어요. 부산 구포에서 합숙해요. 차비 출장비 줘요.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둘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지난달에 프린트 내드렸죠. 위원회 4개.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가 중요하고요. 위원회 4개가 있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도 둔다. 법무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고 잊어먹고 읽어보고 잊어먹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 어느 날은 찬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17페이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걸 심의하냐면은 박스 안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세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시험 등 기억 밑줄 치시라고 박스에 있는 거 밑줄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 이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죠. 네 개 중에서 이거 하나만 따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시도별로 시험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서울시 자격증이 더 어려운 거 아니죠? 똑같죠, 전국에? 그래서 난이도 같은 거 똑같이 하라고 하면 따라야 된다고요. 다 객관식으로 출제하라고 하는데 뭐 대구광역시만 주관식으로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따라야 됩니다. 시도이사는. 양가로 2번
정책심의원의 구성입니다. 정책심의원은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포함 동그라미 하시고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숫자는 우리 프린트 올려드린 거에 다 있으니까 7일 숫자 7은 잘 나오죠. 숫자 7은 39번 39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6번 밑줄 치십시오. 동그라미 6번 39번에 동그라미 6번 밑줄 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하십시오.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위원 자격은 다 암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 시험에 한 문제 나와요. 공중개사 전부 다 합해서. 그럼 너무 깊이 한 군데에 집착을 하면 안 돼요. 공부는.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을 제외한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모든 위원회 임기 2년이라고 하면 X죠. 그 정, 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는데 위원회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인데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2년입니다. 물론 공무원 제외합니다. 모든 위원 임기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양가로 3번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면 X죠. 7명 이상 11명 이하인데 만약 7명이라면 4명 이상 출석, 4명 출석했으면 3명 이상 찬성입니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일반 의결 정족수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300명 중에서 151명 이상 출석, 151명 출석했으면 76명 이상 찬성해야 되겠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17페이지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7일 우리 숫자 7일 39번 프린트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14번 39번에 14번 39번에 14번 밑줄 치십시오.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4번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사는 한 명을 두는데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요청했죠. 간사의 경우 국토교통 간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친목회 같은데 주로 총무 이런 말 많이 쓰죠. 서기, 총무, 간사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총무를 안 하고 간사로 했냐 하니까 간사는 우리나라 말이고 총무는 일본식이라는데 간사도 일본식 표현이에요. 간사장, 일본의 간사장 이런 말 하죠. 어쨌든 지금 우리는 옛날에 국회의원도 총무라고 불렀는데 원내 총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원내 대표라고 부르잖아요. 옛날에 총무라고 불렀어요. 국회의원들도.
일본에서는 간사라고 불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위엔의 제척 깊이 회피입니다. 제척 깊이 회피. 제척 깊이 회피가 있는데, 제척이라는 말은 제척 사유는 배제되어야 되는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가 제척 사유입니다. 이해관계,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 있으면 그 회의에 제척됩니다. 회의에 빠져야 됩니다. 제척시켜야 됩니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근데 배제를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모르고 배제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제척 안 시키면 난 안면 받쳐서 회의에 참석 못하겠다 하고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근데 깊이는 뭐냐면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바꿔달라고 저 사람이 심의하면 난 참 안 된다. 나한테 불리하게 심의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 하는 게 깊이 신청입니다. 재판부 깊이 신청 이런 말 하죠. 이 말뜻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박스 안에 보면 제척 사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기억해 보니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이 안건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입니다.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은 지금은 이혼했는데요. 사랑해요, 안 해요? 잘은 모르겠는데 부부의 세계 보니까 또 이혼해놓고 또 배드신을 하고 있더라고. 어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배우자는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게 제척 사유가 아니겠죠? 사랑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 때문에. 어쨌든 배우자 이 어떤 사람도 제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게 디귿이 한번 출제되는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했다면 돈 받고 했겠죠? 용역 수수료 이런 거 여러분들도 받아도 되고요. 컨설팅 이런 게 용역이죠. 자문료 이런 거 받아도 됩니다. 중개보수 외에. 자, 그 이런 네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제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회의에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보면은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깊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깊이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번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빠져야 된다. 난 회의 참석 못하겠다. 전 배우자가 안건 당사자라서 안면 받쳐서 심의에 참석하지, 심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4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제척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 여러분들도 만약 사장이 되면 실장을 위촉 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 이런 거 적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사장 입장에서 보면. 위촉은 언제든지 해촉하면 돼요.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해고도 마음대로 못해요. 해고 예고도 해야 되고 그래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위촉 계약서는 위촉하면 바로 해촉해버리면 끝이죠. 뭐 지금 정당에서도 보면 뭐 비상대책위원회 뭐 비대위 이런 거 위촉하거든요. 해촉해버리면 끝이라고요. 그런 거, 이런 거는 그래서 위촉되면 그 근로기준법 적용이 거의 안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퍼센트로 먹는 거 많잖아요. 한 건 해야 자기가 먹는, 한 건에 얼마 먹는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심의위원회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은 이게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또 질문하는 분이 인터넷에 있어서 그럼 공무원은 돈 못 받냐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도 돈을 받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예산에서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공무원은 담당 부서 출장 가면 담당 부서에서 출장비 받아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19페이지 시험 출제 및 채점입니다. 7번에 1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할 수 있다. 시험 시행기관이 누굽니까? 시험 시행기관장이 시도이사죠. 원칙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다 임명 위촉하고 있지만 시험에 나오면 시험 시행기관장이 한다고 해야 돼요. 시험 시행기관장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그래서 지금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출제위원 인력풀 상시 모집이라고 돼 있어요. 저도 응모했더니만 그 각서적을 하더라고. 학원에서 강의한 적 없다 이런 거 그 잘못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는 출제위원 들어갈 자격이 안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출제위원 들어가면 각서 적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말 하지 않겠다. 문제 유출하지 않겠다. 이런 거 각서 적는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그 문제 유출하면은 이제 문제 유출해가지고 이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시험 시행기관장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다른 시도이사가 되겠죠?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대학 교수면 총장에게.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5년 동그라미 5년간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몇 년요?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모두 5년입니다. 자, 5년 우리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41번에 동그라미 2번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8번 시험 실시입니다. 시험 공고입니다. 시험 공고. 시험 공고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매년 2월 28일인데 작년 시험에 전년도 12월 말까지 X로 출제됐습니다.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전년도 말까지다. 그 인터넷에서는 말해줍니다. 그렇지만 신문에 관보 및 일간신문 공고는 2월 28일까지만 하면 돼요. 2월 28일까지 하면 되니까 전년도 12월 말까지 했다고 법 위반한 거는 아니잖아요. 늦어도 2월 28일까지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시험 언제 본다는 거. 그래서 올해는 10월 31일 이때까지 10월달이 최근 한 20년간 5주가 있는 게 처음이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5주 마지막 주에 봅니다. 이때까지 4주 있어가지고 거의 20몇일을 봤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주에 봅니다. 10월 31일이죠. 10월 마지막 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응시수수료 반환입니다. 시험 보러 안 가면 시험 본다 해놓고 돌려줍니다. 빨리 말하면.
1번 과오납하면 과오납이라는 건 잘못해서 초과해서 내면 초과된 부분 다 돌려줍니다. 28,000원인데 모르고 두 번 내면 한 번 낸 거 돌려줍니다. 과오납은 잘못해서 초과해서 낸 걸 말하고요. 2번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어제 저녁에도 어디 저기 전라도 어디에서 지진 났다고 뉴스에 속보로 뜨던데 저녁에. 만약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포항 경주 지진이 발생해서 시험 못 보면 돌려준다고요. 아직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이게 인터넷에 걱정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시험 볼 수 있을까 걱정하던데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일단 그런 거 일어날지 아는 거 가지고 미리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전부 다 돌려줍니다.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60%, 100분의 60 돌려주고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올해 원서 접수가 8월 며칠이에요? 8월? 아마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인가 이럴 거예요. 이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력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8월 달에 접수해요, 원서.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하면 열흘 동안 접수 받거든요. 다 돌려준다고요, 원서. 근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 8월 21일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60%, 100분의 60을 돌려주고요. 이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50%, 100분의 50을 돌려줍니다. 근데 작년에 보니까 33만 명이 원서 접수해가지고요. 약 2만 명 정도가 이거 환불받았더라고요. 일부를. 그리고 나머지 8만 9천 명 뺀 나머지 60%는 환불도 못 받고 거의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변심했다는 이야기. 열흘 전까지만 해도 보러 가려고 맘먹었다가 일주일 전에 이제 모의고사 점수도 안 나오고 또 떨어졌냐 이런 소리 듣기는 싫고 이렇게 해서 안 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스스로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원 다닌다고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수업은 들어야 돼요. 빠지지 말고. 자, 그 환불해 주는 거 우리 프린터 어디에 있습니까? 프린터 39번에 보면 있죠. 39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네요. 39번에 동그라미 8번. 39번에 동그라미 8번 찾아서 밑줄 치십시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합격자 결정입니다.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1차는 항상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2차는 원칙이 절대평가입니다. 올해는 원칙적으로 시험 보니까 1, 2차 모두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이게 60점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점수예요. 운이 많이 좌우한다고요. 실력이 이제 어느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운도 따르니까 한 문제 찍어가지고 합격할 수도 있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고 합격하고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좀 여유있게 합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평가 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과거에 상대평가 2회 때부터 9회 때까지 중간에 상대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9회 때는 제가 8회 때부터 시험 봤는데 8회 때, 9회 때 모두 2년에 3천 명 뽑았어요.
3000등까지 뽑는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점수 더 받아도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60점 넘어도. 근데 올해는 절대평가니까 10년치 마시라고요. 자꾸 인터넷에 보면 내년부터 상대평가 아니냐 이렇게 하던데 그 고민하지 마세요. 국토부에 제가 업무 협의를 해본, 제가 업무 협의를 몇 번 국토부도 해봤는데 지금 협회에서는 상대평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협회장도 상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어요. 그 상대평가를 주장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상대평가한다면 최소한 5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겠다. 당장 내년부터 상대평가는 안 한다고요. 주택관리사도 상대평가한다고 이미 5년 전에 예고를 했다가 올해부터 상대평가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상대평가한다면 5년은 유예기간 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요. 올해 떨어지면 또 내년에 보면 돼요. 그 올해 합격해야 되겠죠. 만약에 떨어지면 정지조건부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예, 무조건 여러분들은 다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15회 시험에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게 신설됐는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올해 최소 작년 비슷하게 뽑겠다. 뭐 2만 명은 선발하겠다 또는 1만 명은 선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만약 60점 이상인 사람이 1만 명이 안 되면 40점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 1만 명까지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60점 이상이 3만 명 나왔다면 3만 명 모두 합격이죠. 최소만 정하고 있고 최대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응시자 대비 20%는 선발한다 하면은 만약에 60점 이상이 20%가 안 되면 20%까지는 60점 안 된 사람 중에도 뽑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올해 1, 2차 모두 절대평가입니다. 원칙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양가로 4번 합격자 공고입니다. 합격자 공고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월이 우리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주세요. 45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시라고요.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하는데 2월 이내에 교부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늦어도 1개월 이내 자격증을 내주라는 뜻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올해 그 언제 발표합니까? 12월 2일 날 합격자 발표하면은 보통 거의 일주일 안에 다 내주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는 택배 신청 2,500원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택배 신청을 받아요. 처음에 한 2, 3일 동안 받아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면 택배 신청하면 된다고 2,500원 내면 서울은 전국으로 다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 시험에 2개월 이내 X로 출제됐습니다. 늦어도 1개월 안에 주라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한 일주일 안에 다 줍니다. 자격증. 이번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교부한 시도지사 밑줄 치시고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그 프린트 52번에 보면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하면 시도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낸다고 동그라미 2번에 있죠? 52번에 동그라미 2번. 5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자격증 재교부의 경우. 52번 프린트에 보면 수수료 정리되어 있죠? 이제 5, 6월에는 좀 가급적이면 비교를 많이 할 겁니다. 이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해야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소속관계사 자격증 따가지고 자격증 없다고 거짓말로 취직하면 전자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나타난다고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그래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단 고용신고 안 하면 안 하고 가서 맵 도와주고 하면 잘 모르겠죠. 따라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프린트 그 51번 프린트 51번에 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왜 미제출입니까? 이 전자적으로 작성 관리하기 때문에 전부 알 수 있다고요.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다고요. 등록 신청할 때 인터넷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 뜨니까. 그래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험에 세 문제 출제됩니다. 내용은 많은데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앞에 부분이. 예,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용어정의에서 한 문제, 중개대상물에서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다음 주는 제가 휴강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또 미리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21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프린터 그 2번부터 있잖아요. 1번 목적 있고 2번부터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더위에 더워도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해서 오버페이스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